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겨라. 그리고 새겨라. 돈과 명예, 힘이 전부인 세상이다. 그래서 협회에 등 돌리고 지부장 셀마랑 푸른 잔향까지 죽여서 자유를 쟁취하려고? 방법조차 보이지 않아. 심지어 웃는 얼굴들까지 관계가 있다는 말이 있어. 썩어 빠졌다. 부장님, 시의 도리와 정체성은 어디로 간 겁니까? 갈아엎고 싶다면 기다려라. 그리고 힘을 길러라. 지금 상태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으니까. 부장님 말이 맞아.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부장님은 언젠가 시의 협회장이 될 거야. 그때가 오면 이 썩어 빠진 판도 뒤집을 수 있겠지. 우리 이과는 부여받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부장님, 그래도 이과는 10일 연속으로 도시 악몽급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나라 귀초장 제거, 망각죽의 수거, 너머의 조각 파괴, 안창살 공장 폭파, 어제는 무쇠 형제들 대장 제거까지. 이 모든 의뢰는 최근 10일 동안 제대로 휴식하지도 못한 채 처리한 일입니다. 본래라면 일주일에 한 건을 맡아야 합니다. 남부지부 이과의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를 포함해 살아남은 그 누구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무너지기 직전 아닙니까? 삼과와 협력 사무소들도 무리한 의뢰의 폭주로 진작에 전멸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진 부장님의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희생자를 내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앞에서 격렬하게 싸우셨으니까요. 부서진 곳은 고치고 벌어진 곳은 꿰매면 그만이다. 부장님의 그 상처는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과의 그 누구도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 없을 겁니다. K사의 특이점이 아니면. 너희들 정말 걱정이 많구나. 이번 도서관일 또한 지금까지처럼 처리하면 된다. 유진 부장님! 이번 일을 제대로 처리해도 또다시 터무니없는 일을 넘길 겁니다. 발렌틴 말이 맞아요. 이과가 전멸하고 부장님이 죽을 때까지 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나도 생각이 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푸른 잔향이겠지. 도서관에 가는 것은 비단 윗사람들의 명령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임무는 브레멘 음악대의 책 회수. 푸른 잔향의 음모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책.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 전 브레멘 음악대의 대표가 푸른 잔향과 만나 대화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들어왔다. 적어도 무슨 일을 벌이려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마침표 사무소를 톱니 교단으로 보낸 것도. 이번 일을 끝내고 내 나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부장님, 정말 믿어도 되는 거죠? 그 방법이 이과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상처 입히지 않는 방법인 거죠.
믿어라. 나도 내 목숨 귀한 줄 아니까. 결국 살아남아야만 바꿀 수 있다. 우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녀석들만 모아라.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는 놈들은 걸림돌이니까. 알겠습니다. 저 우직한 성격은 여전하네. 너 정말 별 볼 일 없는 해결사 맞아? 이쯤 되면 그저 그런 해결사의 인맥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겠어.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하자면 구급 해결사 맞아. 다만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지. 그냥 흔한 해결사였어. 그래? 그럼 무슨 등급이었는데? 무려 잘 나가던 1급 해결사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어? 솔직히 쉽게 믿어지진 않지만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순순히 믿어주니까 의외인데. 난 그냥 정보를 모으고 수집하는 평범한 해결사였어. 그래서 발이 넓을 뿐이지. 지금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건 네가 준 몸과 도서관의 힘 덕분이고. 이런 일은 신뢰가 중요하다며? 저렇게 아는 사이인 사람이 죽어도 괜찮은 거야? 확실히 저 상황은 안타깝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본 건 저 친구들의 입장일 뿐이야. 저 녀석들도 살고자 발버둥치거나 바꾸고자 투쟁한 누군가를 안 죽였을 것 같아? 죽였겠지. 그런 거야. 저 녀석들에게 죽은 누군가도 똑같이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서로 깊이 알고자 하지도 않고 맡은 일을 처리할 뿐이라는 거네. 모두에게 나름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우리처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할 수 있는 응급 처치는 다 했습니다. 부장님, 지금은 이 일에만 집중해라. 할 수 있는 일부터 처리한다. 환영합니다, 선님. 반갑다. 나는 시 이과 부장인 유진이다. 다들 인사해라. 네? 하지만... 인사를 받았으면 답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네, 저는 시 이과 직속 해결사 텐마입니다. 시 이과 직속 해결사 발렌틴입니다. 저는 도서관의 관장이자 사서인 엔젤라입니다. 이곳에 있다는 책을 구하기 위해 초대장을 통해서 왔다. 네, 부디 선님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인상적인 손님이었어. 분명 여러 부분이 다르지만 내가 알던 해결사와 인상이 비슷하네. 알던 해결사가 있어? 칼리라고 알고 있어? 칼리. 붉은 안개라고 불렸을 텐데. 당연히 알지. 특색 중에서도 제일 이질적인 녀석이었어. 그 녀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멋있는 부분만 싹쓸이하고 어느새 사라졌는데. 예전 직장 동료였다고만 해둘게. 붉은 안개는 강했어. 정말 말 그대로 강했다고밖에 할 말이 없지. 게다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의뢰만 받았으니까. 저 정도로 강하면 그래도 되는구나 싶었다니까. 언어의 층 담당. 이름이... 개브라야? 어우, 담배 냄새. 아니, 냈지 않은 술을 퍼먹더니 넌 담배를 뻑뻑 피는구만. 걱정 없이 담배 피울 수 있는 이 몸일 때 실컷 펴둬야지. 넌 엔젤라를 돕고 있는 롤랑이겠군. 맞아. 방금 잠에서 깨어났을 텐데 잘 아네. 이걸 잤다고 해야 하나? 꿈꾸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봐서 개운하게 잤다는 느낌도 아니란 말이지. 상황은 대략 다 안다는 뜻이구만. 너 해결사라며? 맞아. 구급 해결사지만. 구라치지 마. 무슨 속셈이야? 엔젤라야 순진하게 속아 넘어갔겠지만 난 아니거든. 뭔 소리래? 우리 서로 구면인가? 나도 첫 번째 삶에서는 나름 해결사 일을 해서 말이야. 대충 보면 견적을 낼 수 있거든. 넌 적어도 얼타는 구급 해결사는 아니야. 사고 쳐서 강등이라도 된 건가? 밖에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구급 해결사라는 건 거짓말이 아니야.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있는 이상 허튼 짓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거참 잘나셨네. 애초에 허튼 짓할 생각도 없었거든. 거하게 사고 한번 친 몸일 텐데 예의주시해야지. 입만 산 사기꾼일 수도 있고. 이만 말 줄이자고. 네가 나에게 책을 주면 난 언어에 대해서 출연할 테니. 야,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넌 몇 급이었는데? 붉은 안개. 붉은 안개라고? 이런 미친... 보자. 사회의 층이라. 담당 지정사서는 햇세대. 이건 커피 냄새인가? 안녕, 롤랑. 우선 여기 편하게 앉아서 커피라도 마시고 있어. 안녕, 해세드. 굉장히 살갑게 대해주니 고마운걸. 사서들끼리 힘내야 하지 않겠어? 어디 오랜만에 한번 마셔볼까? 이거 커피 맞아? 상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질 좋은 케냐 더블비 커피일 텐데. 아직 도서관 안에서 물질 구현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건가? 아우, 한번 마셔봐. 그럼 잠깐만 쉴래? 전혀 문제없는 향긋한 커피인걸? 이렇게나 신데? 이게 커피라고? 이 커피는 원래 좀 산미가 높긴 한데. 뭐? 원래 커피라는 건 텁텁하게 쓰거나 대충 설탕 넣어서 달게 먹는 거 아니야? 혹시 롤랑은 뒷골목 출신이야? 아, 뭐 그렇긴 해. 어쩐지 예전에 칼리에게 커피를 타줬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네.
할리는 누군데? 개브라야, 붉은 안개. 붉은 안개가 나와 같은 표정을 지었을 생각하니 웃기네. 맞아, 그때 표정은 정말 보기 좋았지. 첫 번째 삶의 이야기지? 우리가 외곽의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 분위기가 제법 좋았나 봐. 좋았지, 한동안은. 도시 어느 화려한 곳보다도 외곽의 그 초라한 연구실이 나에겐 아늑했어. 그러던 중 비극이 어느 순간 닥친 거고? 갑자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서서히 스며든 거지. 이해 못할 건 아니야. 나에게 있었던 일도 어쩌면 갑자기 들이닥친 게 아닌 것 같거든. 이미 젖어가고 있던 거지. 시작부터 글러먹었으니. 난 시작부터 틀렸다고 말한 적 없는걸? 내 경우가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커피는 맛있다고는 못하겠지만 고마웠고, 앞으로 잘 부탁해. 시간은 아직 있으니 천천히 이야기해보자고. 그리고 이제는 칼리도 커피를 잘 마시니 롤랑도 곧 마실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
헬스드! 문 좀 열어줄래? 지금 손이 꽉 차서 말이야. 어서 와. 나도 거들어줄게. 이 정도로 많은 양의 책을 옮길 수 있다니. 나도 이 일에 점점 도 같은 것 같단 말이지. 뭐든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 커피도 마찬가지고. 커피인가? 이번에는 입맛에 잘 맞을걸? 한번 믿고 마셔보지. 오! 이번엔 달달하면서 굉장히 맛있어. 야, 뭐라 해야 하나? 맞아. 이렇게 고급집에서 맛있는 커피는 처음이야. 그렇지? 예전에 개브라도 이 마키아토부터 시작했거든. 맛있는 커피란 게 이런 거였구나. 나이 30 넘고서야 알게 되는 것도 있다니. 뒷골목의 커피는 질라진 재료를 감추기 위해서 대부분 강한 단맛을 사용한다고 들었어. 그냥 쓰기만 한 것도 있지. 그래도 잠이 깨야 하거나 시간 죽일 때는 커피를 마셨어. 나도 같았어. 로보토미에서는 커피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못했거든. 이미 식어버린 커피와 같은 무기력한 몸을 데워주는 건 따뜻한 커피밖에 없었어. 꾸역꾸역 아무 기대도 없이 일을 해왔지. 어지간히 힘들었나 보네. 맞아. 직원들은 환상체한테 죽어나가고 어떻게든 살려보려 계획을 세워봤지만 허사였지. 그렇게 점차 식어갔어. 지금은 좀 뜨끈하게 데워지기라도 했나? 그러네. 이번에는 롤랑말처럼 뜨끈해. 나에게 주어진 만큼 이것저것 해볼 수 있거든. 무엇보다 다양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좋고.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내가 잘한다면 다른 사서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의욕이 나는걸? 꽤 유도리 있게 생각하는 유형이구만. 예전보다는 모든 게 나아졌어. 이것도 자비라고 볼 수 있는 걸까? 누구의? 도서관장님의? 나도 믿기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곤 해. 아, 난 잘 모르겠다. 딴젤라의 분노와 목표가 확실해 보여서. 그 녀석이 가려는 길에 자비가 있는지 모르겠거든. 이 마키아토 맛있긴 맛있구만. 자꾸 입이 가네. 종종 올 때마다 새로운 커피들을 소개해줄게. 천천히 알아가 보자고. 좋지. 기대하고 있을게. 이럴 줄 알았어. 청소부들의 말은 통역사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 기다려. 저들이 말하는 게 언어의 형식을 갖췄다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뭐? 저 정도 문장만으로 언어 단위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나니까 가능한 거야. 이곳의 밤은 더 이상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압니다. 밤중에 가족이 제대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점차 적어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최근 엘사 둥지에서 식사를 하는 가족은 안개 때문에 제대로 앞을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길을 잃고 나오지 못하는 가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째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까? 어머니께서 아시면 분명 검지와 큰 다툼을 각오할 겁니다. 아직은 가족의 피를 감수할 만큼 상황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검지가 정말 등을 돌렸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늦게 아신다면 많은 가족은 굶주리다 천천히 죽을 겁니다. 먹을 게 적어지면 어머니도 가족을 들리기 힘드십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집과 가족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자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사육제가 일주일 전에 우리 형제의 집에 쳐들어와서 가족을 먹어치운 것 알지 않습니까? 5일 전에는 동생의 집에서 늑대의 시간이 찾아와 두 가족이 처참히 죽었습니다. 3일 전에는 검지의 대행자가 이웃들을 갈기갈기 헤쳐놓지 않았습니까? 2일 전에는 인형사가 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압니다. 심지어 모두 밤의 시간에 일어난 것임을 압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더 이상 이 둥지의 밤은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머니도 아실 겁니다. 우리의 보금자리가 더 필요하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일이 더 커질수록 우리의 집이 적어지는 겁니다. 검지와 완전한 다툼에 돌입한다면 우리 시간은 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도서관입니다. 우리는 도서관으로 가야 합니다. 엄지와 검지 부하들의 책이 도서관에 있음을 저는 압니다. 초대장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검지가 우리 어머니와 가족을 쳐버린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엘사에서 식사를 하는 가족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도... 삼촌의 뜻은 알겠습니다. 이웃들을 부르도록 합시다. 함께 도서관으로 갑시다. 떠나기 전 아이들에게는 집의 문을 꼭 잠궈두도록 일러둡시다. 우리의 어머니, 이웃, 가족, 아이는 우리 부모들의 손으로 지키도록 합시다. 와... 정말 청소부들이 오는 거야? 청소부들이 밤이 아닐 때 목적성을 띠고 어디론가 향한다고 저렇게 유창하게 대화를 하며? 재밌네. 난 좀 더 천박할 거라 생각했어. 내가 통역사를 구해서 대화를 해본 적 있는데 그땐 무슨 단어 단위로만 말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저 정도로 완성한 문장을 말할 줄이야. 자기들끼린 저렇게 활발하게 이야기까지 하다니. 비싼 돈 주고 맡겼는데 완전 엉터리 바가지 통역사였단 거네. 그래서 저 청소부라는 건 모두 가족관계인 거야? 자기들 간의 유대를 쌓기 위해 적당히 상징적인 단어로 부르는 거겠지. 저들도 실제 혈연으로 이어진 건 아닐 거야. 조직의 호칭이란 그런 법이지. 예전에 외곽과 뒷골목의 아이를 납치한다고 들었어. 청소부는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뒷골목뿐만 아니라 외곽까지 청소부들이 퍼져 있으니까. 네가 얻고자 하는 자유와도 별 관계 없을 것 같고. 이웃 여러분, 이곳이 도서관입니다. 뒷골목의 쓰레기들이
최근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그 도서관입니다. 우리도 도서관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환영합니다, 선님.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가족입니까? 가족일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가족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가족들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하려고 해서요. 감탄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웃님들 보십시오. 도서관은 어느 곳과도 다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아닌 자와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 가족, 가족. 끔찍하니까 그만할래? 중요합니다. 가족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곳에 있는 책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둥지를 감싸고 있는 안개도 말입니다. 아는 게 있으십니까? 책을 본다면 알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얻고자 하는 책만 얻는다면 끝입니다. 만족할 겁니다. 좋아. 당신의 책을 찾을 수 있기를.
진빠지네 진빠져. 청소부들 즐긴 것 하나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떤 거래길래 저렇게 필사적일까? 조바지는 청소부의 입지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를 하려 했다는 건 알겠어. 더 알아낼 수 있을까? 그건 나도 모르겠네. 초대장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알 수도? 근데 왜 그렇게 청소부에 집착해? 뭔가 냄새가 나서. 청소부들이 냄새 하나는 지독하지. 특히 그 꾸리꾸리한 붕대로 밥 한 그릇 정도는 뚝딱. 미쳤어? 농담도 못하겠네. 뭐 관장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니 신경 써서 나쁠 건 없겠지.